벌써 네. 1월도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어요. 어떻게 여러분 두 분 새해 네. 결심 잘 지키고 있나요? 아니요, 저는요 새해 목표를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도 지킨 게 없네요.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하자고 했잖아요. 천천히 하세요. 네,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작심삼일에서 탈출하는 방법. 네. 일단 큰 목표, 작은 목표를 잘게 나눠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네.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나는 된다. 와, 그렇구나. 그럼요. 전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해볼 거예요. 아자! 네, 아자! 좋습니다. 작심삼일에 실망하신 분들 잘 찾아오셨습니다. 여러분들의 활력을 업시켜줄 시험학 중심. 오늘도 역시 멋진 무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? 네, 우선 소녀들의 로망, 인피니트의 첫 번째 유닛, 인피니트 H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요. 그리고 새해 음원 차트를 올킬한 바로 그 노래. 정영돈 씨와 방배동 쌀캥이 박명수 씨의 스페셜 스테이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뿐만 아닙니다. 색다른 매력으로 변신한 보이프렌드 백지영, 선희, 그리고 저희 소녀시대까지. 벌써부터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. 자, 1월 둘째 주 쇼 음악 중심 그럼 출발해볼까요? 에이프린스가 부릅니다. 헬로!